오늘은 사도행전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 하면 참 존경할 만한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매우 혐오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야말로 참 듣기가 매우 괴로운 이름도 있습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 하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자랑스럽고 우리 후손들에게 미친 그 아름다운 영향력, 참으로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나 히틀러, 그 이름만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세상에 600만 명이라는 것을 가스실에 그렇게 처형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인간 공장을 만들어서 마치 종자를 이렇게 분류해서 우성 종자를 만들듯이 그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가, 참그 어, 이름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오기도 하고 평안하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에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내 이름이 나중에 내가 세상 떠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아빠의 그런 추도식을 하면서 또 엄마의 추도식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추도식을 하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예. 그런 책임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씀 우리 예.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 참, 어,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되는 그 사도행전 4장 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 하체 지체 장애인이 에, 무엇인가 베드로와 어,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보고 받기를 원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러한 그 장면을 보고 그 주위에 있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과 여러 부류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저게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상상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렀어요. 감옥에 일단 가뒀다가 그를 불러서 세우고 묻습니다. 지금 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참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해봤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에게도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것처럼 바알제불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힘으로 이런 일을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럴 때그 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그 내게 있는 것이라는 건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케 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케 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 네. 베드로에게 나온 능력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어 마인드 컨트롤이나 무슨 최면술로 한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마만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름이라 이겁니다. 이름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어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종교가 다 다른 사람이랄지라도 지금 우리가 2024년 어 3월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후란 얘기에요. AD ano domini. 그것은 주님의 해 이후라는 것입니다. ano domini. 이건 라틴 말이죠. 그리고 주 전, bc라고 써요. 그, 어, 이 bc. 이것은 바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전에, 예? 그 시간을 쫓아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기원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란 그 이름은 바로, 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 바로 예수란 이름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공부할 때제 친구 스페인에서 온 친구 이름이 예수야. 예수가 많이 있어. 예수.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그 구세주 대신 예수 메시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예수란 이름이 지 지구상에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요 이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더러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그 어,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 뭐 엘리야라기도 하고 뭐 선지자라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한 답을 한 것입니다. 이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탐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그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 예.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베드로란 이름은 바로 반성이라는 바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놀라운 특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어? 네가 천국 어?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 문도 닫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곧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크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면 열려지고, 하늘문을 닫으면 닫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할 때, 엄청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그걸 실제로 예수님은 양무리들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물리들을 늑대나 신랑이나 사자들이 넘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늑대와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 결국은 도적질 하는 거 아니에요? 강도가 오는 것은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정제함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모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게 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셨어요. 생명의 빵. 응? 그분 자신이 너희가 나를,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 만나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고 그들이 생존하고 가난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 아니, 자기 살을 어떻게 무슨 식인 정도 아니고 무슨 뭐도 아니고 뭐 카니발리즘인가? 이해를 못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불초한 말이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생명의 밥이에요 밥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진액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빵을 먹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먹지 아니한다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 버려요. 잘른 가지는 어디로 갑니까? 아궁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다 쥐어 쥐어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무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있던 가지도 예수님과 접합되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먹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잘라져서 지옥 불로 불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마다 다 잘라서 불에 던지고. 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받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더라. 예. 수님 외에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야. 다른 이름. 음. 세상에는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 길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구원의 길로 구원으로 목표에 도달한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예수 외에 구원 받을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름.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책을 서술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모두가 다 예수님이 위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책으로 조술한다면 이 세상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헤아리고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역사예요.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아픔과 모든 어? 곤란과 역경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곡도 작곡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 찬송과는 예수님을 위하여 불리워지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거할 처소를 지으시로 예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학 공부를 하셨거나 의사 면허를 가진 분이 아니시지만 예수님은 먹고 칠병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치료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모든 학문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어? 지식의 모든 보화가다 담겨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래, 예수를 알면 우리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절 학교라고도 다녀본 시 없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학교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유식한 자가 됐느냐? 그 지혜와 그 지식에 놀랍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놀라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역사,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모든 정신질환과 모든 육체적인 질환과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하시는 이름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떻게 보면 태명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아이 임신했을 때 태명이라는 걸 짓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명이 임마누엘이라 천사가 말한 거 아닙니까? 임마 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지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지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입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그 그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바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어떠한 곳 길을 뭐 공고한 길을 가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여러 가지 참 어. 곤란하고 역경과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고 핍박받고 어려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나니 원수의 능력이 너를 범접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손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인마 외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외롭지 않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처절한 슬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안전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풀무불에 일곱 번 달려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은 눈털, 털끝 하나도 태우지 아니하고 그 안에 또한 사람이 인자 같은 이가 같이 있었잖아요 항상 함께하니라 으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신 권세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름이야. 오늘 사도행전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어 4장 7절에 보면 어? 그 이후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바로 그 이름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에 또 나와 있는 거야.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 거냐. 여러분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한 것입니다. 기적을 해간 거예요. 예? 근데 그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니 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까? 아, 믿지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고 부동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의 그 이름은 그야말로 우리가 모든 공고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크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크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천국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한 이름, 예수크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윗도 그리스도요. 예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요. 예 모세도 그리스도요. 예이 종도 그리스도야. 여러분, 아이고, 무슨 이상한 얘기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가 아니죠. 어, 다윗도 예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예?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러 오셨다, 이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침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뜰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는 분이에요. 성령의 불을 던지는 분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죄악과 허물이 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치 재단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또랑까지 다 태우고 하나님이 연락한 것처럼 엘리야의 재단 위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삶 속에 나타난 모든 흑암의 권세, 절망, 뭐 모든 질병의 역사,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왜이 시대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병나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뭐뭐 뭐 무슨 또뭐뭐 뭐 그러냐. 뭐, 아이, 뭐, 정신병 걸리면, 뭐, 병원에 가야지. 무슨 귀신이냐. 무슨 마귀의 역사냐. 그, 그때부터 이미 능력은 떨어지고 마는 것, 끝나고 마는 것.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보혈의 권세예요. 보혈의 권세. 이, 여러분, 피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어, 의사로서 또, 어 목회자님 의사로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그 피검사를 자주 하잖아요. 또, 진료하면서. 근데 왜 검사를 하냐? 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피한 방울만 뽑아도 검사를 제대로 하면은 모든 질병이 다 진단되는 그러한 진단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피 속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생명이 흘려진다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는 이 지상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 크리스도는 이 지상에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러면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6월절에 그, 어, 그, 저기, 절기를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 나타난 것처럼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죽음의 사자가 말해요. 애굽 전역을 돌면서 첫 아들을 다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나는 건다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그 예외는 뭐예요? 바로 그 집에 문에 문 에, 설주와 양쪽에 있는 설주와 문 임방이야. 임방 그 지방이 아닙니다. 밑에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삼면에 양쪽 기둥과 임방에 어퍼 이 포스트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임방에 우슬처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식구대로 잡아먹었다 이겁니다. 예, 그런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들어가질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그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보혈 안에 있을 때만이 보호를 받는 거야. 예.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다는 건뭘 얘기하느냐? 그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많길래 그냥 끄떡하면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이런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뿌린다는 것,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죽음의 사자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가장 두렵고 떠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이 있는 곳에는 범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혈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 보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미 정지하면 죄가 없는 거야.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권세가 죄를 지었을 때만이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하는 것은 바로 범죄했을 때 미혹을 받아 범죄했을 때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예요. 그때 그때부터 인, 인생이 타락이 되고 결국은 죽게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된거 아니에요? 귀신들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이름 안에는 보호하는 피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모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 받은 것은 여기에 이 말에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속이란 말은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되찾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그집 주인이 소를 키우던 소를 팔았어. 그래서 그 소를 사가지고 간 사람들이 저기 가는데, 그 소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인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그 장면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러자 그 주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시 돈을 주고, 돈을 얹어주고 다시 산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이런 대속이에요. 바로, 마귀의 자녀로서,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들을, 예,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 죽기를 두려워, 어,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다? 대속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고통의 근원인 사람의 죄악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피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질병이 올 때는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아니 목사님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의사면은 병이 있으면 진단해서 처방을 내려야죠. 물론 처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움밖에 안 돼.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면 어떻게 돼? 그걸 빼면 되는 거예요. 약이라는 건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보조적인 수단. 그러나 치료는 그 약이 치료하는 거 기부스가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부스가 뼈가 붓게 하고 뼈가 낫게 합니까? 근육이 생기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좋아지면 그걸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질병을 꾸짖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의 병이 열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뭐 꾸짖었다 그래, 꾸짖었어. 응? 그래서 그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수종했다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의학적인, 과학적인, 자연적인 이러한 것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병아 떠나라 암병아 떠나라. 모든 위장질환도 소화기질환도 떠나라! 모든 피부질환도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들을 복종케 하는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빌보서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에게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러한 하늘에 있는 천사도 동원하고 또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하늘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살리는 믿음,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권세 있는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도 나오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요,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옷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